자, 2021년도 10월 8일 코스피가 제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장에 어제서부터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장에도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렸듯이 자, 코스피가 오늘 2965를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자,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공구시 002초에 제가 글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 2965 갭상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시 1분, 자, 현재가가 2977로 코스피 종합 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제 분석대로요, 갭상을 2965를 뛰어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시 하방 압력이 와도 9시 1분입니다. 하방 압력 받는 구간이에요. 어디가 2977이 아주 강한 또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 예측대로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12분이 지났는데요. 갭상을 치고 2977에서 2965를 갭상을 치고 올라갔고요. 하방 압력이 와도 2962. 이건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9시 1분에. 이제 잠시 하방 압력이 올 텐데. 그래서 아침에 2977로 뛰어 올라서요. 지금까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최악의 경우 하방 압력이 왔을 때 절대 2962, 2965를 뛰어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뛰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2962 최하입니다. 그래서 2965 이하, 2962 최악의 경우 여기를 깨지 않으면 오늘 오전장은 무조건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자, 9시 1분 52초에 2922만 최악의 경우 밀리지 않으면 3000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될 것이다.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2969까지 빠졌고요. 9시 10분에 지금은 하방 압력 받는 구간이다. 더 빠질 수 있다. 갭상을 치고 지금 조정 구간이다. 9시 10분. 자, 최악의 경우 2965 이하 6962까지만 빠지고 더 이상 안 빠지면 오전장에는 무조건 반등장이 올 것이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6922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니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라는 시황 분석을 미리 내드렸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 주가가 다시 반등이 왔습니다. 오늘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현재 시간에 2968까지 빠졌습니다. 2968.17.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2973까지 왔다가 지금 주가가 다시 또 빠져서 2971.60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떨어지면 반등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이곳으로 오전장 시황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